예, 반갑습니다. 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거창사과, 우리 경남에 거점을 들고 우리 김호철 회장님 댁에서 우리가 저 올해 2022년 10월 20일 이제 총평을 하게 될 건데, 우리 회장님 잠깐 인사 말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저 김호철이랍니다. 이제 뭐 금년도 이제 수확도 이제 뭐 마무리 단계에 다 접어들었는데, 금년 봄부터 참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잘 마무리할 단계입니다. 모두 그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대풍 이루시길 빕니다. 그리고 여, 저 대표님 멀리까지 오늘 올라와 주셔서 이렇게 교육을 그 해 주시는 데 대한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우리 그 매번 우리 김원철 회장님이 이렇게 많은 그 도움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같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데, 이 사과가 생육에 적정 필요한 우리나라의 환경이 계절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다. 그것이 우리가 재배 조건에 조금 불합리한 점인데, 이거 불편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1등 할 수도 없어요. 좋은 것만 했다면 우리는 1등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안 좋고 한 악조건이 연출될 때마다 상대적으로 재배 면적이 준다고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호황기만 계속 타고 가격만 계속 비싸면 좋으냐? 그러면 생산량이 많이 늘어서 우리가 예측 못한 저품이 많이 생산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과 산업이 무너져요. 그래서 올해 제가 6월달부터 샤인마스케치 헐어질 거라고 저품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하우스 안에 비가림에 더운데 공기에 퇴비를 주고 복합비를 주면 인상갈이 과다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우리 사과나무에도 청태가 끼어올라간, 청태는 어디에 사과에 가 있을까? 몸통에서 우리는 나무에서 바닥에서 올라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먹고 품은 거예요. 그럼 올해 김 회장님이 아마 보셨을 때 청태가 아랫부분에 과다하게 끼있을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동해로 인해가지고 체간이 막혀버리니까 밑에서 밀어 올라온 게 이렇게 바깥 튀어나온 거예요. 완전히 청태치고는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청태 낀 적이 없을 거예요. 뿌리에서 흡수된 영양소가 체관을 통해서 과실까지 전이돼야 되는데, 전달해가지고 대사작용해야 되는데 못 가고 중간에서 튀어나와요. 그리고 사과 전정엔 가지 옹이 자리에 새파랗게 청태 튀어나오죠. 그러면 청태는 우리가 뭐냐, 인산이 돼. 땅속에 많이 과다 축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온도가 떨어지는 게 어떻게 영양 이동을 못하니까 사과에 이제 튀어나와요. 청태가 은직번직하죠. 이거는 홍로를 수확해놨을 때 진이 나오는 거죠. 지금 달린 사과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대사작용에 질소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아마 이 사과를 쪼개면 밀변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한번 쪼개보시겠습니까? 이거. 야, 쪼개기네. 밀변까지는 아직 안 갔네요. 밀변까지는 아직 안 갔는데, 지금 그 문경에서는 밀변 현상이 일어났어요. 밀변 현상이. 그럼 지금 이 사과는 대사작용에서 밀변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이 사과가
자세히 보면 안에 희방이 불확실해요. 희방이 불확실하다는 건 봄 내에서 이 사과가 종방에 있잖아요. 얼어버렸대. 그래서 번직번직한 거는 지금 밀변 현상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있대. 그러면 갑자기 썰이 가서 대사작용이 원활치 않아서 사과 피부로 튀어나오는데 아마 우리 김 회장님도 이거 처음 보셨을 겁니다. 네. 나무에 달려서 밖으로 이게 진이 튀어나오는 걸 처음 보셨을 겁니다. 후지가 10월달에 저리 나오는 걸 처음 보죠. 그렇죠. 이게 밀변 현상인데 요게 지금 우리 현상에서는 안 나타납니다. 요 놈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옆으로 안 쪼개지겠는데. 이건 안 쪼개지. 이거 한번 잘라보세요. 이거는 작아서 도저히 안 쪼개지. 이것도 만지고 나니까 찐득찐득해.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해 이제 짚고 가야 될 게, 지금 일어난 일이, 아직 밀은 안 생겼어요. 예, 밀 안 생겼어요. 예.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게, 요 놈은, 약간 생기려고 흔들어 잡고 있고, 요건 지금, 지금 쪽에 있는 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요 놈들이, 우리가 지금 밀변 현상은 인산이 뭉쳐서 고두나 이동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 사과를 따다 놓으니까 뭉갱기 하루 지나니까 뽀송뽀송하게 돼. 그럼 우리가 수확해가지고 사과가 진이 나오기 전에 계속 더 나오죠? 네. 그런데 저놈이 따놓으니까 다시 그걸 소화로 시키고 있다는 거죠. 뽀송뽀송해 돼요. 그 다음날 되면 요놈이 더 진이 나와가지고 여기 어떤 변화를 가져갈까 그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황금홍금 맞아요. 소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과가 진이 나오는 거는 질소 부족으로 대사작용 부진으로 봅니다. 인산이 많은 청태가 많이 끼는 나무들을 질소 함량을 늘려서 풀리더라는 거죠. 그러면 인산이 몸속에서 뿌리에서 가져온 게 나무 껍질로 피부로 튀어나오던 걸 과실에서 온도 들어왔다 역시. 그걸 과실을 키우는데 활용하자는 거죠. 예, 그런 방법이 있다. 그래 보면 우리가 지금 올해 봄에 냉해, 그러면 봄 냉해가 우리가 전체의 생산에 좌우하는 것도 있는데 봄 냉해는 과수의 종 방향에 해당한다. 그러면 종에 해당하는데 이 사과들은 냉해하고 무관해. 길이 많이 커버렸으니까. 이거는 함량사과. 그럼 이렇게 커버렸으면 얘는 무관합니다. 그러면 종 방향이 무관하게 컸는데 요 놈은 제일 잘 돼야 될 김회장님께서 요 납작한 것도 나왔어요. 찐빵이죠. 그러면 얘는 바닥에 떨어진 걸 제가 가져왔는데, 예, 얘는 지금 봄 냉해에서 종이 못 자란 거예요. 액화라고 해서 요게 나온 거 안 되는 겁니다. 액화도 더 큰 게 나와야 돼요. 액화도. 액화마저도 더 큰 사과가 나와야 되는데, 예, 이런 결과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봄 냉해는 종 방향을 결정하는 거지, 그 외 여타는 다르답니다. 그러나 사과의 전체 에너지를 관장하는 것은
대사작용이 원활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년도에 체내 저장 양분이 봄순에서 장에서 과총력을 키웠는데 5월달까지는 희망을 잔뜩 가졌는데 역시나 어디에? 여기에 겨울에 탈수가 됩니다. 탈수는 우리가 발견하고 대처를 못했다. 그럼 이 탈수는 어디에 나타나냐? 올해 6월달부터 나무가 잎이 살이 빠지면서 오므리지가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김 회장님 안 움직이죠? 예, 예. 네. 그래서 이 탈수는 봄에는 체내 저장용 봄냉해하고 달리 봄순은 키워냈다는 거예요. 봄순이 냉해를 입었던 거는 과일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지, 종방향이 짧아지는 거지, 잎은 키워놨다는 거지. 그 전에 잎은, 잎은 키웠었다. 그리고 봄냉해에서 종이 성장, 이 성장 부족은 세포가 굳었다는 겁니다. 세포가 정지됐다. 그 세포의 개수가 정지되어버리면 문경의 그 홍 그 저 감홍이 시방에 씨가 잘 안 생겨요. 시방이 안 생기고 과육이 탄인이 안 풀리 털버요. 당도는 있는데 털다. 그 탄인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냥 과즙을 짜면 표가 안 나는데 과육 속에 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봄에 냉해라는 게 농도에 따라서 봄 냉해 농도에 따라서 과일의 성장이 많이 변화가 있다. 그 전체가 전년도에 좋으라고 한 체내 영양분 겨울에 탈수해서 올해 봄에 그 6월달부터 성장을 못하는 단점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 물주기 체내 저장 양분 우리가 탈수를 막기 위해서 단풍을 들였는데 단풍을 들이고 유막 코팅을 했는데 이 다음 문제가 하나 더 있더라. 겨울 물주기 이제 여기에서 더 들어가야 될 게 이 모든 걸 갖추어놔도 안 되는 부분이 부족 부분이 요 부분이 되네. 그래서 예년에는 개발했던 탈수를 막는 것이 유막으로서 정리가 됐는데 단풍으로서 체내 저장 양분이 확보돼서 뿌리를 성장을 멈췄는데 단풍을 들이지 않으면 세근이 움직여요. 그래서 단풍을 들여야만이 세근이 멈춘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감사비로 사용금지. 이건 왜 그랬냐면 가을에 낙엽이 지고 나서 질소를 흡수하고 나면 질소는 소화돼서 완전한 영양소로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질소는 차가운 성질의 비료입니다. 가리는 따뜻한 성질의 비료고 그 차가운 성질의 비료는 겨울에 동해를 유발하게 되어있습니다. 에너지와 안 됐다. 그 여름에 성장분의 질소분은 좋은데 뿌리에서 가을에 낙엽이 지고 나면 뿌리가 단풍에서 낙엽이 지면 뿌리가 하나씩 하나씩 굶어 죽어요. 근데 갑자기 잎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내려가는 영양소는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뿌리는 오늘 추위를 탔다고 해서 그 관심 안 가져요. 영양소만 내려오면 움직여요. 가져와요. 그런다고 지온이 그래 안 떨어졌기 때문에 영양소를 받아서 지상으로 올립니다. 올리면 잎이 없어서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럼 영양소 안 내려오게 되겠죠. 뿌리로. 안 내려오면 몸속에 축적된 에너지는 뭐냐는 거죠. 질소가 많이 축적이 된다. 그래서 감사비료를 사용하지 마라. 이거는
때로는 독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강원도 쪽에 복숭아를 심었다가 다 얼어줄 거 없어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막을 수 있는데 그걸 못 막았던 거는 감사비를 주고 있었다는 거죠. 단풍을 데리고 나무를 단단하게 해야 될 시기에 감사비를 줘서 나무를 성장을 시키고 질소 함량을 늘릴 때. 그 질소로 보면 나무 몸속에 들어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겨울이란 그 계절 환경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원인의 이제 결과를 여기까지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정보는 우리가 지금에서는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반사 필름이 1m가 좋으네 뭐 1m 50이 좋으네 저건 큰 무관한 일입니다. 그 빛이 남아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사 필름 가을에 반사 필름은 약 한 140을 반으로 쪼개 150을 반으로 쪼개서 150cm 반 75cm가 바늘을 땡길 때 칼을 달아서 쪼개보면 제일 좋겠다. 그 크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쪼개서 됐네. 1m짜리가 제일 지금 작게 나오니까. 150을 사서 칼을 달아서 쪼개보면. 쪼개는 쉬운 문제다. 아니, 문경에 그, 우회장님 그거 그 롤러 풀린 데다가 도로코 칼을 달아서 땡기면 쫙 풀리 쪼개지. 아주 잘 쪼개지. 그게 제일 간단해. 그냥 그 말려 있는 상태에서 카타기로 아예 안 돼. 반 잘라버려. 네. 달라붙어 펴면 다 찢어집니다. 다 찢어져 버려. 네, 아, 그렇죠. 그 다 찢으면 안 됩니다. 그냥 1m 깔면 80cm도 나와요. 예? 네? 80cm도 나와요. 80cm가 안 나오는데. 중문 특별히 해야 돼. 예, 그 70cm로 75cm 해도 충분하니까 쪽쪽에 양쪽으로 깔아붙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반사 필름이 의해서 영양 전달에 이 사과의 세포가 광합성을 해서 도움을 만들자고 한 그 에너지거든요. 그럼 이 세포 쪽에 있는 세포가 그 일을 하게끔 하는데 여기에 그 세포가 그래 강한 빛을 원하진 않아요.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강한 빛이. 그 우리가 사과 얘가 색을 못 내고 한 거는 얘가 자기가 정상적으로 한 거는 계절별로 자라네. 종방향 자라고 횡방향 자라네. 여기부터 꼭지부터 아래쪽으로 자라네. 그런데 여기에서 호피 무늬가 연결됐다는 건 비로 영양 전달이 적게 됐다. 그럼 뿌리에서 적게 가져가서 잎이 이를 작게 했다. 양을 자기 자랄 만큼 충분한 영양소를 생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일을 두고 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는 반사필름을 올해부터는 이제 내년부터는 작은 걸 쓰면 경제적으로 이게 단값 싸요. 가격도 반사필름 저기 가격이 필름값이 비싸죠. 예. 예, 비싸고, 어떤 분은 몇 년간 쓰는데, 보통 보면만 쓰고, 1년에 폐기 처분 하는데, 사실은 그거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몇 년 써도 하등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밭에 두면 오염이 돼가 때가 타는데, 저걸 잘 덜려놓으면, 우리가, 75cm 정도는, 이렇게 감아버릴 때, 롤러 감아놔도 그 하등에 문제 없는 건데, 인건비하고 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폐기 처분하는데 반사 필름은 사용은 하되 그래 많은 그 여기에 그 큰 걸 너르게 깐다고 사과 색 잘나는 게 아니다. 색에서는 그렇게 이걸 많은 비중을 들이지 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봄에 시작하는 농작업이 시작 농작업이 사과에 어떤 작업을 도와줘야 되느냐. 봄에 우리는 시작하기 전에 가을에 감사비료를 안 주면
봄에 토양 분석이. 토양 분석에 우리가 질 상태 질소가 안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사과가 얘가 먹고 사는 데는 중요한 질소량이 우리 토양에 있다 없다를 안 나오고 그 외 것들 인산, 가리, 고토, 뭐 마그네슘, 뭐 칼슘 이런 다양한 거 나옵니다. 그럼 질소분은 우리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인산 가리가 과했을 때는 안 쓰면 괜찮아요. 사용 안 하면 돼요. 근데 질소를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한 가지만 남은 거죠. 질소를. 근데 봄에 질소를 준다고 해서 나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토양 분석에서 인산이나 가리나 다른 것이 과하면 안 주면 됩니다. 안 주면 1년이나 지내보면 축이 났어요. 그 양이 줄어듭니다. 사이마스켓에도 여름에 요소만 계속 주니까 가리하고 인산이 줄어들었어요. 표가 나요. 쭉 내려와요. 그럼 내년 봄에 이제 퇴비 줘라. 퇴비 주고 NK를 주면 되는데 NK에 질소 많은 걸 줘라. 가리는 아직 더 있으니까. 퇴비를 주면 또 염기가 따라오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처방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재배 농가들이 대다수가 인산, 가리, 마그네슘 뭐 이런 게 과다된 게 많아요. 그래서 청태가 끼는 농장애들은 다들 인산 과다다. 그럼 청태가 끼면 인산만 많으냐? 아니에요. 가리도 많고 뭐 고토, 마그네슘, 칼슘 연원들이 다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토양 분석에서 이 수치에 따라서 우리가 안 줘야 될 거 안 줘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 김 회장 올해 그 인산분 주셨습니까? 아니 전혀 안 줬어요. 인산을 안 줬는데 청태는 18개 더 많이 깼어요. 작년보다 많아요. 네. 왜 인산이 청태가 많이 깼냐면 겨울에 탈수 때문에 뿌리에서 빨아온 더러운 인산이 위에서 못 먹으니까 이렇게 몸 밖으로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밑에 색깔이 아주 진하게 인산이 들어있어요. 베개 있어요. 그러면 몸속에 겨울 내 인산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인산이. 그러면 그 인산이 지금 어디에서 또 나타나냐. 지금 갑자기 서리가 오니까 서리가 몇 번 왔죠? 네. 세 번 왔어요. 그렇죠. 네.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일의 표면에 튀어나와 버리잖아요. 끈적끈적하게. 그러니까 인산이 튀어나왔는데 찐득찐득하게 나왔는데 저놈이 풀리려면 대사작용이 일어나야 돼. 물을 뿌리거나 비가 오거나 질소분이 들어가서 영양이동에 풀린다는 거죠. 과다한 인산이 왔으니까. 요소가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인산이 튀어나와버렸어요. 인산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봄 농작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토양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하기 전에는 가을에 비료 주지 말고 봄에도 주지 마라.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질소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우리가 농작업에 사용해야 된다. 질소분. 그러면 봄에 그 목매시비. 목매시비는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서 에너지와 행계. 우리가 5월달까지 좋았다는 거죠. 그럼 내려가는 관을 겨울에 물을 줘서 목질부를 좋게 만들어 놓으면 이동하게 잘 되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목매시비에서 새순을 키우는 거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매시비에서 그린 1리터에 설탕 5kg. 자, 요렇게 해서 영양을 공급을 시켜 놓으면
이 에너지는 언제 나올 거냐? 봄순이 나와가지고 5월달까지 써먹어요. 그러 다음에는 잎의 영양소가 내려가서 뿌리에서 가져올라요. 가져오는 통로가 올해 처음으로 막힌 걸 확인했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들쑥날쑥한 것도 데이터를 못 낸다는 거예요. 뿌리에서 와야 정확하게 지상보 이루어진다. 이런 경험 해보신 분 있습니까? 뿌리에서 와야 지상보가 좋아진다. 그럼 봄에 좋았던 건 봄에 좋았던 거였지, 내려가서 목질부에서 다시 올라와 있는 뿌리에서. 그럼 이 경로를 갖다가 추적해서 우리가 자료화, 데이터를 정립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배운 적이 제대로 정립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럼 수많은 사과의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결과를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서 다음에 우리가 그 생육의 생산량에 적용할 거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목면 시비를 지나고 나면 새순이 도는, 새순이 자라면 이미 이제는 뿌리가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뿌리하고 잎하고 두 개는 상하에 있지, 전달하는 전달과는 별개. 그게 올해 일어난 일이거든요. 뿌리는 사과 잎이 나기 전에도 나옵니다. 단감은 안 나와요. 단감은 5월 20일까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과는 새순이 나올 때 되면 뿌리가 허옇게 나와요. 그런데 그 뿌리는 긴 뿌리지 영양을 잘 빨아들이는 새근이 아니라는 거죠. 긴 뿌리가 나와서 다시 잎에서 내려와서 새근이 발달해서 영양 이동할 거거든. 긴 뿌리. 그 뿌리의 종류도 다 각각 달라요. 그 뿌리는 봄에 나온 거는 긴 뿌리. 그 긴 뿌리에서 새근이 들어야만 일을 잘한다. 그 물론 긴 뿌리도 일을 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일하는 순서가 자기는 많이 뻗쳐서 올해 비로 있는 자리까지 많이 뻗쳐가야 돼. 그래서 새근을 많이 발달시켜야 된다. 그 새순과 동시에 뿌리가 그 성장을, 이건 성장이에요. 뿌리가 성장을 하고 여기에서 잎에서 영양을, 대사작용 영향을 받아야 이제는 발달이 됩니다. 그래야만 자 뿌리 발달되는. 지금 우리 김 회장님 집에 뿌리가 어느 정도 발달하고 계속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래 잎도 일을 했고 뿌리도 일을 했고, 그럼 중간에 영양을 전달하는 목질부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목질부가. 나무 몸통이 문제를 일으키랄까 아무도 제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인산이 밑에 요만큼 새파랗게 튀어나와요.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뿌리가 밀어도 위에서 못 가는 거예요. 가는 통로가 막혀버려요.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일을 다 하고 나니까 송구스럽기도 하고 황당해. 어떻게 해서 나무가 영양을 전달 안 하냐는 거죠. 우리가 원했던 것과 달리 나무 몸통이 영양을 전달해 내가지고 잎이 잘 만들어지고 두터워서 뿌리가 발달되어 있는데,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아, 여기 대사장님 전달을 못하니까 나무 몸통에서 청태가 새파랗게 껴버려요. 제주도 같은데 키위는 요소를 계속 주니까 풀려버려요. 그건 전달이 잘 되니까. 청태가 작년에는 키위에 여름에 빙초산을 가 키위나무를 세척을 하고 깨끗이 닦고 일주일 뒤에 이게 새파랗게 다시 청태 끼어버리거든. 그래 올해는 청태가 아예 생기더라니. 그 앞으로는 저게 이제 시간이 가면
우리가 인산을 줄이게 되고 대사작용이 원활해지고 목질부가 영향이 잘 된다면 청태가 안 깁니다. 물론 인산도 안 줄 거니까 줄어들 때까지. 그럼 인산 안 주면 남은 건 질소균으로만 주니까 우리가 더 수월하게 되겠죠. 뿌리가 발달까지는 잎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했는데 영양 전달까지는 중간에 목질부가 못하고 있더라. 그게 올해의 현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과가 많이 컸을 겁니다. 자가 게름한 게 아니고 이렇게 뽕짝하게 커버려요. 그 외에 얼었던 거는 전혀 무관합니다. 횡으로 더 크고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질부 영양 전달에 한 데가 다 못 키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순의 성장은 과의 크기의 전체의 결정을 합니다. 봄순의 성장 잎의 두께, 두께가 과실의 종과 세포량을 결정해요. 사과의 세포를 결정한다. 그 봄에 결정한 이 양은 부족해지면 그 부위가 못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럼 초기에 잘 만들어야만, 초기에 잎을 두텁게 만들어야 사과는 종방향과 세포량을 많이 갖게 된다. 그런데 이 사과와 이 사과는 육질이 달라요. 세포를 다 만들었거든요, 두 개가. 그런데 횡이 안 자란 이 사과는 다음에 육질이 달라요. 많은 세포를 못 키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과는 둥그러져 있으니까 세포를 다 키웠겠죠. 그래서 종방향이 있고 어깨가 넓은데 횡으로 못 자랐으면 세포를 다 못 키웠다는 거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목질부 탈수가 일부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키웠더라도 둥그러져야 돼. 둥그러지고 말을 잘 들어야 돼. 말을 안 듣는 것 때는 그 영향이 많다. 그 계절별로 영향이 가면 처음에 키워서 위에부터 꼭지부터 아래쪽으로 자꾸 넓이를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과의 모양을 보면 영양 전달 방식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결정을 한다. 이 결정기에는 우리가 뿌리가 긴 뿌리가 나가는 거죠. 이 뿌리 성장, 긴 뿌리 여기에서는 긴 뿌리, 굵은 뿌리, 긴 뿌리가 나가니 세근하고는 또 무관해. 영양 흡수력이 적다는 거죠. 긴 뿌리는 여기에서 세근이 발달해야만이 또 다음 단계 넘어간다. 그러면 빠른 시간에 세근 발달까지 시켜놓고 나면 과실이 열린 가지 쪽으로 영양이 전달돼서 도장지가 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비료를 주면 도장지가 과거에는 우리가 많이 난다 그랬는데 황금을 놓고 해서 비료를 줘도 도장지가 안 나고 과실만 크게 만들어낸 게 이 방법입니다. 초기에 뿌리가 일을 해서 잎을 키우려고 하면 늦어요. 그럼 지상부에서 영양을 공급해서 잎을 두텁게 살을 찌우고 과실을 먼저 키우고 있는 거죠. 뿌리는 뒤에 와도 된다, 영양은. 그때 잎이 살이 찌가 내려가고 다시 와야 되니까 한 박자가 늦어요. 그럼 내려가는 거 뭐 한 박자 쉬고 뭐 두 박자 쉬고 이런 식으로 한 세 박자 정도가 뿌리가 영양을 갖다가 오면 늦어요. 그럼 시간 다 까먹고 사과 키울 시간이 없어요. 그럼 단감나무 같은 경우에 5월 20일까지 뿌리가 안 나오는데 5월 20일 되면 감나무에 비둘기가 안 좋아 비둘기가 안 보여요. 감나무 가지가 이만큼 다 커가지고 이미 사과 꽃, 사과가 이렇게 감이 맺혀 나오면 꽃 피기 전에 안에 벌고 있다. 정내. 그럼 잎의 크기가 안 자라니까
과일을 키우기가 상당히 어려워. 그래서 도장지가 제일 많은 놈이 감나무예요. 그건 왜 그러냐? 봄에 뿌리가 안 나오니까 봄순이 굳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도장지가 잘 나는 종이 단감나무. 그래서 봄순의 영향을 제대로 잘 받는 종들은 이런 사과나 복숭이 이런 뿌리 빨리 뻗는 것들. 그런데 단감은 뿌리가 늦게 뻗는다. 감은. 그래서 도장기가 많이 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의 초기 연면 시기가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봄의 연면 시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은 비료를 먹어도 봄순으로 영향이 왔다 갔다 한다. 봄순으로. 전년도에 우리 김호철 회장님이 사과를 고구려 봄에 파서 옮겨놔도 사과 잘 커요. 그건 뭐냐면 목질부가 장애가 없으니까 잎의 영향 이동을 잘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양을 먹이고 물을 뿌리고 한 만큼 자라는 게 보여 눈으로. 그런데 올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원인들이 어떤 부위가 장애를 입었을 때 그렇다. 뭐 스트레스 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 농업에서 스트레스는 말은 절대로 쓰지 말아거든요. 거짓말하고 잘못된 거 묻어놓는 방법이 스트레스거든요.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됐으면 그걸 밝혀내야 되지. 그거를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고 거기다 묻어버리면 누가 밝힐 거냐. 농업이 퇴보하는 거죠. 그래서 식물에 스트레스 주지 마라 하는 사람은 앞으로는 그런 말을 용어를 못 쓰게 해요. 그래야만 우리나라의 농업이 발전이 될 수 있어요. 봄순에서 결정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봄에 비료 주는 것은 제일 먼저 먹어야 될 부분이 질소분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지금 부족한 게 토양의 인산, 과리, 얘들은 뭐 청태가 끼울 정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 봄에 질소분을 먹은데 우리가 연면시비에 설탕과 가리가 들어가서 생식을 유도를 해요. 그러면 그 영향으로 인해서 봄순에서는 잎이 크고 두꺼워져 버리면 봄순이 살이 찌면 영양이 이동이 관이 영양을 연면시비 많이 한 곳으로 영양 이동을 나무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요 잎의 크기로 보면 여기 사과 달린 자리 잎의 크기에 결정. 아랫부위가 SSG 연면시비 양이 많다는 거죠. 아래쪽에 연면시비를 영양을 많이 받아들인 잎이 영양을 뿌리로 많이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SSG에 가까운, 분사되는 가까운 데 잎이 두께가 두껍다. 두께가 두꺼운 거는, 영양을 많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과실의 크기를 크게 결정해버려. 그죠? 네. 이게 다 아래에서 땄 거. 그, 지금, 이 사과를 우리가 아래에서 땄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황금알롱법이 아니면 이 사과를 왜 아래 따고 이걸 따왔다 그러면 얘는 못 해. 증명이 되는 게 종이 크다는 거예요. 위에서 땄으면 종이 클 수가 없어요. 상부 우세성에서 크면 횡으로 크게 돼 있어요. 상부 우세성은 절대로 종을 못 키웁니다. 영양을 전달을 시켜서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잎에다가 영양을 먹이지 않으면 이런 사과의 종방향 길이 사과를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종방의 길이 사강. 종을 만들었으면 종의 끝이, 그 다음에 영향이 지속적으로 전달되어야만이 이 종의 영향을 횡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각자가 놓칠 수는 없어요. 여기에서 SS계 입 두께를 두터워지고 보니까 이 입 두께에서 영향이 많이 전달되니까 어떻게 와요, 영향이. 근데 과거에 우리 방식으로 보면 하엽에다가 영양을 많이 공급 안 했으니까 어떻게 위에가 사과가 크고 위에서 먼저 이게 내려와요. 사과가 익을 때는 요 아래쪽 사과가 더디 익을 수가 있어요. 왜? 가지가 가면서 영양을 공급을 못하면 땡겨와. 그럼 상부세에서는 위로 많이 가요. 그럼 위에 사과가 알이 적은 것들이 영양을 적게 채워도 된다. 그럼 상부에게 먼저 이게 내려와요. 익을 때는 위에서 내려야 해. 키우는 건 아래에서 올라가고. 처음에 밀양 쪽에 대추나무에다가 황금을 넣고 연면시비에 가르쳐 줬어요. 대추가 아래쪽 대추는 전부 손으로 따가 추수께 팔아 커서 위에 대추도 털어갖고 말려야 돼. 연면시비가 적게 간 거죠. 옛날에는 과거에는 아래쪽에 대추가 여러 짠 것도 있고 막 짠 것들이 많아요. 위에 그 손으로 따면 힘이 들어. 연면시비에 SS기 많이 뿌려놓으면 추수께서 대추 딸 때 아래 거만 딱 팔아보면 돼. 추수께 풋대추를 파니까 뭐 새파란 거 따니까 뭐 크면 되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제사서 제수용품을 파니까 맛으로 팔린 게 아니니까. 그래 땄는데 우리 황금을 얹고 사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연면시비에 분명히 하단부에 많이 맞으면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한다. 이 시기에 결정한 거예요. 봄에. 그래서 봄에 뿌리가 발생은 했으나 발생을 했으나 발달을 못해서 영향 못 가져 작게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봄에 여기 과총력을 키우고 난 뒤에 여기 잎이 크고 이 다음에 잎들이 작아지고 오매진 거는 이 영양소가 갔다가 돌아오는 관이 막혔다. 돌아오는 관이 막히니까 뿌리에서 밀었다는 거죠. 올라가라고. 밀으니까 못 가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 청태가 끼어버리지. 이런 현상이 벌어져. 기이하게. 누구하고 열심히 일을 했네. 뿌리하고 잎하고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몸통에 영양 전달을 못 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 그래서 우리 김 회장님이 홍로를 따고 나니까 이제 이게 뚫렸어요. 뚫리니까 어떻게 돼? 나무가 엠보싱이 생겨. 잎이. 과일이 달려가 먹을 때는 잎이 엠보싱이 생기질 못해. 비료가 작은 것도 아니고, 뿌리도 일어나고, 잎도 일어나고 다 했는데, 영양의 관이 전달이 못하는 형태가 됐다. 어렵습니까? 겨울에 물지게 하면 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풀어놨습니다. 연면시비 하는 방법도 있고 맹물시비 다 공중에 설치되어 있고 안개분사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물만 주면 요 통로만 안 상하게 하면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는 거의 다 풀었어요. 그런데 봄에 우리가 잎을 키우고 두껍게 만들어서 영양의 관을 빨리 형성했기 때문에 도장질 안 나는 거예요. 황금알롱포에서는 비료를 몇 포를 주도 도장지 안 나게 만든 게 이 방법입니다. 네, 도장지가 적게 나야만이 과실적으로 관이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도장지가 많이 나오면 봄순이 작아서 뿌리에서 가져온 게 잎에 가지에 과일 먹고 남는 영양소는 가지를 살을 찌워요. 가지를 두텁게 살을 찌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뚫고 나와요. 이렇게 뿡 뚫고 나와요. 이 도장지가. 그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봄순을 키우면 도장지가 적게 발생합니다. 요거는, 어디서 비료 2000포 사용하고 개발한 겁니다. 비료 2000포. 단감나무 뿌리가
5월 20일에 나오는데 순이 이만큼 나왔어요. 요 순이 자그만해. 가지도 가늘고 잎도 적고 거기에다가 비료를 2000포를 복합비료를 21다시를 뿌려놨으니까 가을에 가면 가면 쬐끔하는데 도장지는 네 입자 많아. 그래서 결과는 거기까지 모르고 비료 회사가 가짜로 만들때렸죠 제가. 이 썩은 놈들이 비료를 가짜로 만들어가 내가 감을 적게 만들었다. 내년에는 기다려봐라. 요소를 갖다 2000포를 줘버리면 감이 있단 말이죠. 다음에는 직원 시켜가지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내 나무에 한 포씩 요소를 딱 줘. 2000포를 딱 줘서 하, 이제 올 가을에 내가 1등. 역시나 도장기만 하지 않거든. 그래서 개발해낸 게 32년 만에 개발한 게 황금을 놓고 못 챕니다. 어저께 사무실 강의에 그게 정확히 파헤쳐져 있습니다. 그 강의는 2016년도 첫 강의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황금을 놓고 개발해서 첫 강의 때 그 내용과 지금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32년 동안 실패하고 오락가락 한 게 그겁니다. 지금은 영양제를 만들어가 공장에서 팔고 있지만 과거에는 농약방에 어마어마한 돈을 갖췄습니다. 그런다고 농약방을 한 번도 욕해본 적은 없어요. 우리 자본주의에서 로또 복권 사고 로또 복권 뭐 먹을 가능성 없죠? 안 샀으면 내가 안 샀으면 돈도 안 잃을 건데 내 욕심에 산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역시 나름 있기 때문에 어떤 영양소는 어떻게 전달될 것이다. 사과에는 영양제를 잘못 써도 표가 잘 안 나요. 왜 안 나느냐? 요 잎 자루가 단단해요. 잘 팔랑거려요. 흔들려져요. 그런데 단감은 잎 자루가 짧아요. 요게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영양소가 잎이 크기 때문에 영양소가 없으면 잎이 딱딱해져요. 그런데 잎 자루마저 딱딱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단감에다가 어떤 영양물질을 잘못 줘버리면 잎이 딱딱해지고 9월 말에 태풍에 잎이 다 떨어져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황금알농구에서는 이 잎이 부드럽게 팔랑거려야 돼요. 그래서 단감에 영양제를 3번, 4번 뿌려서 잎이 안 떨어져야 좋은 영양제. 뜰감에도 역시 마찬가지. 잘못되는 것들은 이게 잎이 똑똑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영양제라는 건 식물에 도움을 주는데 잎 속에다가 영양을 남겨놔야 돼요. 다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골드 칼라에다가 가리를 더 추가해서 쓰고 있죠. 왜 쓰겠습니까? 영양제 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땡겨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영양성분이. 다른 영양소에다가 가리를 더 엮으면 잎이 바로 타버리 떨어져요. 그건 못 씁니다. 그래서 가리를 더 열어 그랬잖아요. 제가 그거는 칼라 속에 영양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사용해도 된다. 숲기를 땡기도. 이 영양소들은 결국엔 생산한 것은 과실로 전이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가을이 가면 갈수록 과실의 꼭지가 굵어져요. 영양 더 많이 땡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대나무를 보시면 아마 이런 경우를 볼 겁니다. 마디가 아래쪽은 굵은데 위로 가면 가늘어지죠. 그럼 우리가 요 사과 꽉지를, 꼭지를 자세히 보면 꼭지들이 아래쪽은 꼭지들이 연결된 부분은 가늘고 꼭지가 나무 쪽에 붙어있잖아요. 굵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가늘해요. 그 영양이 잘 가게 돼 있어요. 이 관의 구조가. 그런데 우리 사과나무는 이 자체가 많이 없어요. 이렇게 돼 있다면 영양 전달 잘해요. 근데 좀 파괴됐더라도 영양 잘 되는, 이건 안에 통이 돼요. 나무가 대나무처럼 마디로 형성되어 있다면 영양이 잘 가는데, 나무가 좀 커버리고 채순이 안 나오면 다음에는 나무 속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민자가 돼요. 어릴 때는 잎이 묻어 있게 된 마디를 만들어요. 막아서 영양 잎을 키워냈어요. 마디를 막고. 그런데 나무가 굵어지면 이 이동간이 잘록잘록함이 없어져요. 어릴 때 가지는 보면 삐뚤삐뚤하기도 하고 잘록잘록합니다. 그렇게 영양이 전달돼요. 그런데 굵은 나무들은 많은 영양소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대마디처럼 이게 없습니다. 그럼 이 전체가 안에 있는 우리가 나무의 목질부가 영양을 수관에 영양 전달 잘 못하고 가에 외피가 전달한다는 거죠. 근데 외피가 전달하는데 외피에 있는 부분이 지난 겨울에 탈수가 됐다는 거죠. 이게 껍질층에 꿀층이 바로 만들어져요. 마디가 없고. 그럼 영양이 바로 전달돼야 돼요. 한방에. 그런데 마디가 있는 것이 전달이 빨라요. 우리 그 저 키위, 포도, 대나무 이것들이 영양 전달이 빨라요. 그래서 요 잘록잘록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영양이 조금 파괴돼도 힘이 강하게 잘 올라가요. 그런데 이렇게 한 방에 올라가는 이 관은 영양 전달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가지가 여기에서 이동이 또 이렇게 껍질층 안으로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해마다 새롭게 새롭게 나이테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올해 만들어난 체간부가 내년 봄에 이동하는 영양통로가 뿌리에서 올라가는 영양통로다. 그래서 겨울에 물주기를 하는 겁니다. 겨울에 물주기. 요것이 겨울에 유막 코팅을 해놓으면 피부를 보호하고 겨울 동계 방제가 되고 단풍을 들여서 체내 탄수화물을 늘리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물을 줘서 탈수된 만큼 영양 공급해라. 그런데 물을 공급해라. 그런데 11월 말이나 12월 달에 비가 와주면 그 해는 괜찮아요. 김에 있는 산딸기. 그 12월 중순이나 1월 중순에 비가 오면 대풍이에요. 근데 지난해처럼 겨울에 가을부터 가물어 버리면 딸기, 산딸기 나무 농사가 안 돼요. 다 탈수로 인해가지고 나무가 열매가 안 열어요. 비실비실하게. 요런 현상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영양 전달과 요 관계식은 아마 우리가 김 회장님이 아마 제일 많이 느꼈을 거예요. 포크레인과 홍로를 옮겨서도 과실을 바로 키워내버리니까. 그리고 맹물시비 한 거. 이런 영향입니다. 맹물시비 했을 때만 영양 전달이 빠르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는 물의 분자의 크기를 바꾸면 영양 전달이 빠릅니다. 그리고 전달이 빠르기 위해서 pH 요거에 관여하는데, 골드그린이나 골드칼라 쓰면 pH가 5점대에서 6점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좋죠. 일반 우리가 자재를 써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면 빙차선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물이 pH가 7점대가 넘죠. 예, 7에서 7.5 정도 나오죠. 그렇죠. 7에서 7.5 정도 나오죠. pH가 7에서 한 7.5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황금을 얹고서는 pH를 떨어뜨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을 다루다가 눈에 튀어들어가면 안 됩니다. 산도가 낮아요. 그리고 겨울에 그늘에만 두면 보관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늘에만 두면 장애가 없다.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그것도 하나의 생육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지어서는 나치에서 7.5 된단 말입니까? 아니요, 평균적으로 지금 뭐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하여튼 6에서 7.5 그 사이에 다 거의 다 들어가요. 우리나라의 그 밀양 어른골 쪽에는 약 8에 가까운 그게 나옵니다. 8에 가까운 pH가 나와요. 물이 아주 그 알칼리입니다. 어른골 쪽에 막 그쪽에 이야기를 듣기는 또랑물도 아주 pH 높아요. 알칼리랍니다. 상당히. 이거는 거의 뭐 6.9에서 7골에 나옵니다. 아, 지하수가요? 아, 지하수 골드그린은 지금 pH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제로. 아, 제로예요? 네. 잘 안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다가 집으면 그 500리터의 그 자체를 갖다가 pH를 끌어올립니다. 내립니다.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5점대에서 6점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제작업 아주 좋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생육 중에 우리가 그 가리 질소분은 저온 우리가 식물이 잎이 함수량이 늘어나려면 질소를 가져가야 되는데 질소분은 여기에 정원이 되는 게 잎의 두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원이 생깁니다. 가리는 고온이 됩니다. 더워져요. 그러면 고온이 되면 잎 두께가 얇아지고 과실이 더위를 타서 영양 공급을 못 받아요. 멈춰버려요. 인산가리 과다되면 얘는 가리 가다에다가 여름이 되면 고온이 되면 과실 성장이 멈춰요. 과실이 성장이 멈춰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과실이 성장할 거라 그러잖아요. NK를 주면 과일이 성장할 것이다. 그런데 NK를 주면 멈춰버려요. 감이 꼭지가 떨려버려요. 사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멈춰버려요. 딱딱해지고 멈춰버려요. 이건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은 제주도 밀감에서 찾아온 거예요. 제주도 밀감에서. 제주도 밀감이 하우스에서 빨리 익히려고 조생 계열들은 온도를 높여요. 그러면 이시가 낮아도 요구마탕기, 구슬마탕기 수증대가 똑똑 떨어져요. 더워서. 그 떨어지다가 이제 또 달려있는 놈은, 어떻게 되면, 여름에 더워서 껍질이 모자라요. 그 과육이라는 게 다 쪼개져요, 또. 근데 그 내용을 갖다가, 제주에서는 뭔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어요. 그 요소만 주면 풀린다. 그래서 인산가리 과다에서 일어난 일이다. 근데 나무가 가보면 하나같이 척대가 껴요. 청태가 낀다. 그리고 청태가 끼면 인산이 많으면 뭐 세포백을 완성하기 좋아져야 되는데 인산이 그렇게 많은데 나무는 비실비실 나빠져요. 더위도 많이 타고. 그래서 우리가 인산에 대한 부분과 가리에 대한 부분을 아주 많이 가셔야 돼요. 요놈이 인산이라는 요놈이 아주 중요한 놈입니다. 그럼 요 놈이
질소가 부족하면 이쪽으로 달라붙어가 해를 줘버려. 요놈 가위 많아지고 달라붙어가 지도 많으니까 해를 주고, 질소가 많으면 요로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도움을 줘버려. 도움을 줘요. 요놈이 아주 희한한 놈이에요. 근데 과실이 많으면 먹기를 안 해요. 몸으로 튕겨 나와요. 인산이 많아가지고 과실이 어떻게 됐다는 결과를 많이 안 내놨거든요. 그런데 인산이 과다되면 얘가 제가 보기에는 고두병에 요놈이 요놈하고 가리하고 합실해서 영양이 멈춰가지고 고두하고 밀병. 그럼 밀이 찬 게 영양이 멈췄다는 거거든요. 아득 찬 거는. 그 요 두 놈이 요 놈이 요걸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 과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면 질소는 전체의 영양 전달에, 에너지 전달에 가리나 인산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제일 많아야 되고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 형태는 영양소가. 그러면 질소량이 많아야 되고 가리가 줄어들어야 돼. 구조가. 그러면 질소로는 우리가 쓰는 사용의 비료들이 거의 대다수 질소 인산 가리가 들어있는데, 21-17 비료를 우리가 사용을 하면 요놈은 질소가 14.7% 밖에 안 돼요. 가스가 빨리 나가면. 우리가 사용한 거는 17의 복합비를 쓴 거예요. 그럼 인산가리가 가다되고, NK를 쓰면 또 가리가 가다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비료를 쓸 때, 따로따로 쓰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가리도 NK가 30%짜리가 있어요. 30에 제로에 10이나 12 정도 이렇게 요런 정도. 그렇지 않으면 이 복합 비료는 명품 300이라는 거. 그럼 얘 비료는 어떻게 돼 있냐? 30-12, 10-8이 그러면 인산이 1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뭐 요거 조금 있어도 해가 되더라도 요거나 아니면 요놈을 써서 재배하는데 만들어야 그래서 요놈이 없어도 돼. 그러면 요거만 쓰면 되겠죠. 요거는 요게 30을 쓰면, 질소가 30을 쓰면 30%가 가스로 빠져나가면 요거는 20%짜리가 되겠죠. 그죠? 그럼 20에 12%짜리의 질소를 사용, NK를 쓴 거죠. 가리가 요소. 요소 비료는 암모네트 질소는 토양에서 가스로 30%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아마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데 가리는 아주 중요한 비료예요. 영양 이동. 이동을 하고 생식을 하고 아주 좋은 성질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 양이 많아서는 안 된다. 누가 많아야 되느냐? 질소가 많아야 된다. 과일 색깔은 가리가 내는 게 아니고 질소가 낸다. 이 말은 질소로가 성장을 시켜야 과일이 색이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과가 세포가 다 자라지 않으면 그 세포 자라는데 영양을 사용하고 있다. 색이 안 난 거는. 근데 그 시간도 한계가 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멈춰버려. 그것마저도. 그래서 성장을 잘 시키고 색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인산이 어디로 도망가는지 모르겠어, 저도. 아직까지.
가리하고 두 놈이 달라붙어가 요 놈이 요 두 놈이 딴지 된 것 같아. 아무리도 여기 키워놨으면 요 놈이 요걸 데리고 와서 도와줘서 도움을 줘야 돼. 요 형태인데 여기 균형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요 두 놈이 역할을 더 많이 하면 맑은 색이 안 난다는 거야. 지금 요소비로 많이 주니까 맑은 색이 나오죠. 그쵸? 김 회장이 거는 약간 탁한 색이에요. 수분이 부족해서. 물을 며칠 전에 한번 줬어요. 그래서. 예, 어두워지죠. 색이 어두워진다는 거는 맑은 색이 못 내는 거는 우동교식 거는 이거보다 더 진한 색이 나와요. 더 진해. 물을 끊어가지고 수분이 26%에 수분이 줄어들어서 그래. 그리고 밀변도 나오고 다르죠. 그런 수분이 부족해지니까 여기에 가에 입 꺾일 가에 끈적거림도 더 늘어나고 그래서 빨리 물 주고 연면식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풀어야 된다. 아직 순환을 시켜야 된다. 순환 작용이 안 맞으면 안 된다. 그 순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질소다. 질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당도를 내고 그 다음에 색 이 두 가지를 가리와 얘들이 일을 하도록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둥그러졌기 때문에 색이 많이 났다. 이제 얘들이죠. 얘 과일이 둥그러졌기 때문에 색이 많이 났고 요거는 들어자라가 길쭉하기 때문에 색이 드러난 거예요. 그럼 누가 했느냐? 질소가 했다는 거예요. 질소가 키워놓으면 다 키워놓으면 색을 낸다. 그러면 영양을 적게 주고 질소를 적게 주고 짜게 작고 단단하게 굳어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해됩니까? 작아서 단단하게 굳어 있어도 색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세포가 더 굳어가지고 안 움직이죠. 그러면 색을 내기 쉬워요. 그러면 황금을 놓고 왜냐면 이놈이 계속 움직여요. 세포가 움직이고 아직까지 달라 그러는데 안 주니까 색이 안 나는 거예요. 영양 공급이 부진한 거죠. 얘는 세포가 아직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세포가 굳어서 결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이 세포는 영양을 내가 다 커야 되니까 달라. 근데 질소분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이 빨간색이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요 이게 블루가 있고 이게 딱딱딱 끊기겠죠. 그렇죠. 박수 한번 치죠. 요건 우리가 이제 확실히 배워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알고 우리가 황금알랑곱 대표가 여기가 설명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왔다가 다 떠나기도 하고 그죠? 농업이 그래 호랑호랑한 게 아닙니다. 말대로 그래 쉽게 될 것 같으면 부자 안 되고 그 안 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 어렵습니다. 계절별로 다 다르고 이렇게 데이터를 내서 이렇게 말을 할 때까지 얼마나 저는 몇십 년을 고생했겠습니까? 질소가 있어야 세포를 키워놓아야만이 가리가 이동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할 건데 요건 작아요. 얘가 많으면 여름에 안 자란 거예요.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이 되면 안 자랍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올해 추석이 빠르다고 태추 단감에 추석에 딸라고 6월달에 항상 가리 딱 뿌리뿌리서 색깔이 먼저 나는 거예요. 과일이 안 커요. 그리고 우리 촌에 어머님 집 옆에 옆집에 담벼락에다가 감나무를 심어놨어요. 그 집에서 음식물 먹고 거기다가 갖다 주니까 이제 염기가 많겠죠. 그럼 감이 색이 살 들어요. 아니면 여기다 요소 줘라. 요소를 좀 줘서 그럼 감이 쑥 크다가 요소 다 먹고 나니까 또다시 색이 나면서 안 커버려. 그래 안 자란 거는 누가 부족했냐? 질소가 부족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동관이 통로가 맥혀서
이동을 못해서 장애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김 회장님 말 잘 듣죠? 예, 예, 작년에는 많이 잘 듣죠. 그쵸. 그래서 작년 같은 뭐 농사 짓고 조금만 기술 개발, 이거 뭐 쉬운데, 답이 딱 나왔는데, 올해 해보니까, 어떻게, 관이 통로가 몇 개 보니까 안 되잖아. 입하고 뿌리만 말을 잘 듣지, 중간에 목질부가 관이 몇 개 보냈어. 그 결과로서 청태가 이렇게 진하게 끼고 예쁘게 끼는 건 없죠? 아니, 청태가 원래, 뭐, 비도 많이 안 왔고, 사실 그, 인산하고 가리는 원래 전혀 뭐, 안 줬는데도, 예. 저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그, 청태가 몸으로 튀어나온 거, 땅에서 올라간 거 아닙니다. 뿌리에서 올라와가 여기까지 그래도 좀 나으니까 많이 밀겠죠. 그게 위로 못 가니까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인산이. 그래서, 우리가, 가리는 공기에 아주 장애를 많이 주더라. 충청도 쪽에, 생강을 많이 해요. 서산, 예산, 당진에. 밭이 빙빙하게 항토 땅이, 산이 높은 게 없어요. 거기는 생강 톡으로 이렇게 파고 내려가면 돼요. 그 조금, 괜찮은 자리에, 그냥 막, 약간 높은 자리에 땅을 파고 들어가면 3m 50까지 들어가요. 물이 안 나요. 요래 들어가고 요래 요래 파요. 요 들어가다 또 가지 만들고, 그래 생강을 집어여요. 그 이어놓거든요, 저장을. 그랬는데, 우리 여기서 땅 파고 3m 50대가 몰라. 세미도 12점을 파도 되는데, 15점을 파도 되는데, 거기는 생강을 요렇게 파가 집어여요. 근데, 생강 농사 짓는 분이, 1년에 여름에 계속 여름 잡게 가을게 자라야 되니까 퇴비를 많이 여요. 근데 퇴비가 싸니까 많이 집어여요. 복합비료도 막 집어였고. 그러면, 6월 말, 7월 달까지 살아있어요, 누리팅팅하게. 그럼 8월 달부터 죽어요. 살금살금 죽고 나면 많이 죽어버리고 없어요. 7월 말에 노리탱탱할 때 요소를 줘버리면 여름이 살살살살 깨어나요. 그럼 8월 9월 달 안 죽어요. 그럼 9월 달 넘게 돼서 태풍이 오고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 가리가 고온성이니까 온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멀쩡해져요. 지금 가면 생강밭이 전부 새파래. 가리를 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산 가리가 해가 지는 장애가 되는 걸 찾아낸 거죠. 그래서 영주에 마늘 심고 영주에 하고 안동에 하고 생강 심은 사람들은 늦게서 배워가지고 여름에 요소비를 자꾸 줘요. 그럼 생강이 안 죽어요. 시원해서. 그럼 잎의 함수량하고 관계 있거든요. 이거는 잎의 두께, 잎의 함수량하고 관계 있다고. 질소는. 그래서 성장을 시켜주고, 가리는 잎의 함수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열이 많다 소리는, 우리가,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은, 짜게 먹으면, 온도가 따뜻해야 돼요. 소화불량이 일어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장이, 근육이 느슨해지가 있다. 그 단단하게 쪼이는 방법은, 염을 올리면 돼요. 밥 먹을 때 된장을 한 숟가락씩 뜨다가 그 싸먹고 이러면 염을 올리면 피부가 단단해져요. 그리고 손이 뜨끈뜨끈해 열이 나요. 열이 나요. 그리고 밤에 잘 때 입을 다 차버려요. 제가 지금 바꿔놨어요. 이제 뜨끈뜨끈하게 바꿔놨어요. 그 요거 잡고 있어요. 손이 땀이 나고. 지금 요거 잡고 있었는데 요거 지금 자리에 손이 땀이 나고.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온도는 식물이나 인간이나 동물이나 똑같아요. 적응되는 게. 그래서 고온 저온기에 들어서 가리 양이 많은 거는 피해 정도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우스 딸기 같은데 겨울에는 빨갛게 나가 뒤에 새파란 거 그것들이 가리가다. 근데 봄 되면 딸기가 물러지는 걸 요소를 연면시비하면 딸기가 단단해져요. 이렇게 질소가 우리는 당도를 올리고 갱도를 올리고 좋아진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이걸 갖다 우리는 가짜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가리가 복숭아 당도를 올리고 색깔이 좋고 야물해진다.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5월달부터 복숭아 때 요소를 주면 토양이 이미 가리가 좀 있으니까 복숭아가 잘 크고 당도가 좋고 때깔이 좋고 유통을 해도 안 상해. 저 차에다가 한 40도 됐는데 일주일이 돼도 복숭아가 멀쩡해. 한 것만 놓고 복숭아를 예천해서. 근데 일반 복숭아들은 사오면 이미 멀컹멀컹하고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 자체가 이 가리 양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강원도 철원에서 양파에다가 5월 초에 이제 마지막 꽃비를 할 때 저 통하고 양파에다가 몇천 명 심은 집에 요소비로 웃비로 마지막 하세요. 그래야 저장력이 좋습니다. 웃비로 요소해가지고 양파를 캐놓고 말리니까 한 망에 한 톨도 안 썩어. NK 뿌린 사람은 한 망에 세 개에서 다섯 개 썩어버려. 그리고 우리 마늘 여름에 사다가지고 이래 먹으려고 좀 달아난 거 있죠. 아니 없어진 거 있죠. 그게 가리 가다입니다. 가리가 가다된 것들은 보관하면 보관력이 떨어져요. 저장력이 떨어져요. 녹아버려요. 근데 질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질소는 좋은 역할을 하나 얘들 도움을 받아야 돼. 황금을 놓고 해서 우리 김 회장님이 요소를 썼는데 사과가 더 단단하고 깎아놔도 갈변이 안 되잖아. 요소를 쓰면 갈변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 얘네들 도움을 받고 대사작용을 도와준 골드 칼라가 pH하고 맞은다 그랬죠. 얘가 pH와 영양. 그러면 칼라의 영양과 pH 이동이 도와줘서 대사작용을 원활하게 해준 거죠. 그래서 맛과 품질을, 풍미를 만드는 얘네가 가서. 그럼 요소를 줘서 키울 수는 있었으나 맛과 풍미를 못 만들어내요. 요소를 주면. 요소를 주는 거는 세포를 늘릴 수는 있으나 그 다음에 남은 거는 대사작용의 마지막 걸 못 만들어내요. 우리나라의 샤이마스케 포도를 일본에서는 뉴스에 바보라고 방송을 해요. 한국 포도는 5,000원하고 일본 포도는 2만원 한다고 그렇게 방송을 해요. 한국 사람들 바보라고. 그냥 바보라 소리죠. 뭐 똑같은 걸로 저거는 5,000원짜리 뭐 포도 모종 훔쳐가더만은 5,000원짜리 뭘 못 만들고 저거는 2만원짜리 만들어 팔아먹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기술력이 뛰어넘 게 있는데 아직까지 전파가 안 돼서 그렇다.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내가 기술을 개발해서 다 너희들 혼내줄 테니까. 예, 우리가 기술이 좋으면 사과의 당분리수를 18분리수 끌어올리면 외국에 있는 과일들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작년에 밀양 얼음골에서 18불이 나왔어요. 18불짜리. 그 예천에서 18불이 나오고 큰 것들은 10kg 10만원 받고 택배를 팔아먹었어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과를 얼마나 크게 품질 좋게 만들어내서 시장에 노출시킬 거냐. 앞으로는 더 편차가 심해집니다. 사과 생산이 많아서 이제, 저가품은 이제는 더 많은, 시대에 봉착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접을 자가 팔아도 소비는 그리 늘어나지 않습니다. 젊은이 기호대 입맛이 안 맞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과거에 나이가 있는 분들은 안 먹던 음식이니까 무조건 당만 있으면 좋아했는데 지금 젊은이들 그런 입맛은 안 맞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걸 개발하고 개발하면 사과를 원부를 팔아야 경제성이 높지. 이건 뭐 접을 짜면 박스업이 또 뭐 일이 배로 늘어납니다. 큰 걸 좋은 걸 한 방에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런 연맹식의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걸 얼마나 세분화 시킬 거냐. 아직까지 그 세분화가 아직 미스테리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산된 과일이 올해 제가 보는 거는 배가 30% 정수, 사과 20% 정수, 샤인이 30% 정도 저장량이 늘어난다. 노지 관리는 빼고. 그 다음에 단감이 약 한 10%는 정수하기 싶어요. 10에서 15%. 그 다음에 딸기가 전년 대비 100% 정수. 그러면 내년 3월 말까지 먹어야 될 과실이 작년도의 두 배다. 전년도의 두 배 됩니다. 그래서 배 가격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배 당도를 올린 사람은 어느 정도 고수하고 팔아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의 사과 시장은 당분에서 더 올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내고 안 내고 이런 이야기 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이제. 더 크고 더 좋은 걸 만들어내는 걸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서 응용해야 됩니다. 지금 생내고 안 내고 하는 거, 쬐끄만 거 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 시대는 없습니다. 명품을 만들어서 내 고객은 나를 얼마든지 따라들어. 그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샤인맛 스케치 줄어들 것 같습니까? 이게 앞으로 이게 양이 안 줄어들 거예요. 유목이 크면 더 늘어났으면 늘어날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럼 사과가 지금 앞으로 5년 뒤에 생산이 준다? 아닙니다. 늘어날 거는. 그러면 소비의 인구는 줄고 있는데 생산량은 늘어납니다. 딸기가 재배 면적 엄청 늘었거든요. 기술이 없어서 생산량이 감소했을 뿐이에요. 이것도. 역시 이 딸기도 외국에 수출하면 일본 거 3분의 1밖에 못 받아요. 우리나라 사과도 외국에 나가면 일본 거보다 가격이 싸게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 1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국내 판매하나 외국 판매하나 돈을 막 벌도록 해놔야 돼요. 우리가 당부리소로 품질을 올려버리면 18부리소만 넘겨버리면 사과를 상인들이 외국에 가서 잘 팔아와요. 색깔이 안 좋고 당부리소 낮아서 못 팔아오는 거예요. 쬐끄만한 다이아몬드 다 팔고 있잖아요. 돌멩이도 파는데 어떻게 그 맛있는 사과를 못 팔겠습니까? 다이아몬드는 아무도 안 먹어요. 배 아파서. 그러나 우리는 더 맛있는 사과이기 때문에 팔아가 돈을 벌어올 수 있다. 그래서 사과는 절대적으로 무기물론서 빌어먹고 가야 된다. 그 과학적인 데이터를 맞춰야 된다. 이것이 정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색이 안 나는 사과들은 아직까지도 끝까지 내가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사과가 색이 안 나는 건 칼라 2리터까지 올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설탕을 500g 요소가 2kg 다리가 1.5kg까지 써야 됩니다. 여기 조절해 갔어요. 내 나무에 따라서 다리가 늘어나고 질소가 줄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이 세포가 원하는 걸 줘야 됩니다. 사과가 원하는 걸 줘야지 내가 원하는 걸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과가 원하는 것, 이 사과가 과연 원하는 게 뭘까, 그걸 줘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주고 있으면 여기다가 깔약을 치면 깔약에 호르몬이나 어떤 물질이 얘를 세포를 안 키우는데 일을 하겠냐고. 얘는 본성이 자기 세포를 먼저 키우고 깔을 내는 거예요. 향을 내는 거고. 그럼 더러운 놈들은
향이 안 나게 돼 있어요. 향이 별로 안 나요. 아니 대표님 지금 고른 거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그 잎 작업을 했기 때문에 기존 잎보다도 지금 반이 줄었거든요 잎이. 예. 잎이 반이 줄은 상태에서 지금 그 대표님 그 처방 멘트로 괜찮아요. 올해가는 양이 안 적습니까? 더 올린다고 해서 예. 이게 가령 온도가 낮아서 올려도 되는데 그 가리를 3kg를 쳐도 이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질소가 있고 토양의 토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래 만들어낸 설계도는 거의 중심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중점질토의 토양에서 만들어내요. 그런데 중사질토였다면 문제는 가리가 늘어나면 잎이 고실이 돼요. 더 빨리. 아니 어차피 저게 그 색이 네. 제대로 들어오려면 어차피 밑에를 세포를 완전히 키워야 그렇죠. 그 대표님 이론 같으면 세포를 완전히 키워야 색이 난다 하는 그런 결론. 맞습니다. 시간과 영양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날짜와 날짜. 날짜라면은 얘는 지가 먹어야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지가 자기가 그러면 요렇게 둥근 사과는 지금 요거는 움직이기 아주 쉬워요. 다 자라있기 때문에 요건 뭐 요소 1kg 가리 1kg 돼가지고 얘는 탁 움직여요. 그 요거 양도 적고 그러면 얘하고 몇 배겠습니까? 영양 얼마나 집어야 되냐 이게. 그러면 뭐 요 좀 작은 놈 요 놈을 지도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엄청난 차이예요. 잎이 일을 해서 요거다 영양소를 갖다 집어넣으려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여기 당도를 당을 요걸 사과를 분해가 당을 채취해가 비료하고 무게를 담 같아요. 그럼 그 정도를 좀 먹어야 돼 이게. 사과를 다 따가지고 국물을 꽉 짜가 설탕을 뽑아낸거나 우리가 그 요소를 그 키로나 거의 같아야 돼. 그럼 우리가 얼마나 먹어야 되겠냐. 이때까지 우리는 비료에 대한 부분은 정립 안 하고 부사를 1kg짜리 만드는 농가들이 많이 나와야 돼. 미량 그 얼음골 저 골짜기 가니까 8월달에 이거만큼 만들어놨어요. 8월달에. 그러면 그건 1kg 넘게 나오겠더라고. 작년에도 그 1kg 나왔는데 올해는 그 1kg 더 나온 게 나온다는 거지. 그리고 작년에 9월 중순에 요소를 뿌려가지고 그 집에 당구리에서 한 18부리씩까지 끌어올렸는데 올해는 이제 더 뿌립니다. 비료를. 그러면 당구리에서 더 올라가는 거죠. 이제 누가 문제를 일으키느냐. 혹시라도 실수로 여름에 NK를 뿌려버리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NK가 18-1 뿌려버리면 가리가다 고온 장애가 일어나니까. 그런 문제가 복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김 회장님이 뭐 큰 것도 하나의 뿌리와 잎은 일을 잘했는데 영양 전달을 못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온 장애를 받았지 싶어요. 여러분. 고온 장애를 예.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러면 왜 일어났느냐? 뿌리에서 갖다 주지를 못하니까. 잎이 얇아서. 그렇지. 아무리 해도 안 두꺼워. 예. 그래서 이제 내년에 풀어야 돼, 숙제. 그래서 뿌리에서 영양이 올라가다가 못 가니까 청태가 끼급하고 튀어나와요. 몸이 탈수가 되버렸어요. 그래서 목질부 탈수에 대한 부분이 올해 완전히 밝히는데 저게 우리가 안 됐다면 김 회장님 집에 사가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부산에서. 그래서 여기에 토양 조건은 우리 반대편 산 있잖아요. 음달보다 안 좋은 산이에요. 그 대신 이거를 극복하려면 겨울에 우리는 물을 충분하게 줘서 탈수만 막아내면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저 좋은 사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칼라 2리터에 설탕 500, 네. 2kg 했는데 네. 그 설탕은 어떤 작용을 하는 겁니까? 칼라를 작용합니까? 아니면 그 당도를
영양소, 잎이 생산한 영양소를 똑같은 영양소를 주는 거예요. 바로 먹는 거죠. 잎이 뿌리에서 질소를 가져와서 만드는 게 탄수화물이나 영양소를 우리가 그 연면식이 요소 들어가는 두 개나 같아요. 그러면 잎이 질소를 먹고 광합성에서 만들어서 영양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설탕은 바로 에너지와 쓰는 거죠. 그럼 설탕이 당도를 관장하는 게 아니고 영양 성장을 관장하는 게네요. 영양. 예. 그런데 잎이 사용하는 거는 예, 광합성을 해서 만든 에너지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양을 늘리 가지고 쓸 수 없다. 왜 그러냐면 늘려버리면 과일이 크기 때문에 이게 농축이 돼. 마르면서 밑에 물이 맺히면 얼룩이 지게 돼. 이런 거 보면 얼룩이 진 때가 없잖아요. 깨끗해야 되거든 여기가 표면이. 그 설탕을 주니까 얼룩이 지더라고요. 예. 다 닦아가지고 하려 하니까 너무. 설탕을 많이 넣어버리면 여기 얼룩이 돼요. 얼룩이. 그럼 여기 마르면서 농축이 돼가 진하게 내려오고 그래서 농도를 500g은 괜찮다는 거죠. 그렇게 500리터에 500g은 괜찮다. 네. 500리터에 500g. 그런데 여기도 여기에서 프리딩딩한 거는 얼어서 그런 거지 다른 장애 요인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 과일이 세포가 못 자라는 거는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원인을 풀어주지 않으면 매년 똑같은 현상이 동일하게 일어나요. 그러면 그 설탕 500g이라는 게 예. 영양에도 관계를 하겠지만 당도에도 관계가 되는가요? 당도, 브릭스. 예, 됩니다. 되는데 설탕이 일을 한 것보다 지가 질소가 더 일을 많이 해요. 설탕은 500g밖에 못 썼잖아요. 근데 요소비로는 2kg을 썼잖아요. 2kg 속에 이거를 갖다가 46%면 92% 되면 약 920g 속에서 30%면 600g대가 질소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요소 이거보다 많잖아요. 설탕보다. 질소량이. 질소량이 암모니아 가스 안 하고 바로 들어가면 920g입니다. 920g 질소보다 설탕은 적잖아요. 그런 차이가 납니다. 암모니아 대질소도 바로 먹으니까 토양으로 가면 질산태로 바꿔 먹는 거 잎으로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요. 그럼 요소 그 30%가 용탈된다는데 30%를 용탈 안 시키고 바로 그 액면 그대로 뭐 먹을 수는 없을까요? 안 됩니다. 가스가 토양 결합할 때 30% 달아나요. 가스라는 건 도망가야 예, 원칙이네요. 예, 암모니아 가스. 아. 암모니아에 결합해서 만들게 토양에서 결합할 때 가스가 나와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질문은 더 있습니까? 있으면 안 쓰면 김 회장님 올해 그 관주에 요소 시비한 거를 한번 결과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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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 회장 그 관주할 때 요소 시비한 거에 대해서 한번 예. 아니다 김종선이가 해야 되는데. 예. 저는 이 과일도 지금 좋다 안 하고. 아니요, 그거는 뭐 우리가 과일 황금원농부에서는 결과가 답이 아니고 생육 프로그램을 잡아난 결과지. 예. 예, 우리 김 회장님 생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일이 크고 적고는 별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술력이 이만 있으면 결국에 나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 줄 아는데. 한번 뭐 접촉사고 났다고 그래서 그건 우리가 문제가 안 된다. 깔래는 거랑 키우는 거랑 합쳐가면 돼. 예. 아, 저는 원래 그 비료 사용은 일단 그 기비료는 지금 그 아, 저게 무슨 비료지? 요 지금 보면 그 비료가 있을 거예요. 저게 28-복기인데 맨 밑에 있는 게 저게 지금 두 파레트 가와가 지금 저거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이쪽에 저 그 밑에 맨 바닥에 28-6-7 예예예예예예 그게 지금 그 100평에 두 포씩 들어가십니다.
그거 두 포씩 들어가고 나머지 6월 달부터 지금 계속 그 10일에 한 문씩 지금 그 제가 하고 세 구역으로 나눠가 그 2,000평씩의 그 요소 두 포씩 한 관두열 때고 두 포씩 10일 간격으로 지금 9월 말까지 계속 들어간 겁니다. 10일 벗어나질 않았어요. 그래도 지금 그 지금 이시 찍으면 홍로 같은 거는 거의 뭐 0.34 이래밖에 안 나와요. 어떤 거는 제로 나오고 후지는 지금 아까 찍어보이 뭐 0.5, 0.6 요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비료를 그려주는데도 도장기 아니라 나무가 아직까지 지금 시원찮게 지금 깨어나질 못하고 홍로는 지금 보니까 수확을 다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엠보싱이 나오고 그래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그 저 함양에서 한번 아니 생각한 것도 있잖아. 예. 네, 함양 서하에서 온 김종석입니다. 네. 저희는 알다시피 서하가 하단부가 밭이 두 개가 있는데 상편옆에 이게 지금 하단부에 오늘 오쪽에 쉬어보니까 한 결과지에 24개가 달려있는 24개가 다 이런 게 있어요. 작은 곳 두 개 가량이나 26개가 달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뭐 그 나무가 특성상 이제 그렇고 보편적으로 보면 회장님도 와보셨지만은 요 한 밭은 거의 과가 좀 굵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답답한 건 뭐냐면 색이 저렇게 돼서 여기 대표님이 계속 비료가 적다라는데 제가 비료를 어떻게 줬냐면 제가 여기 저거 갖고 왔는데 이거를 준 거를 요소를 한 달에 한 번 들어가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4월 26일 날 100평 그러니까 한 주 우리가 42주 되거든요. 100평 이게 2m 저기를 잡아서 3m 잡아서 100m 잡으니까 그냥 따지기 좋게 그냥 100평을 잡고 거기다도 그렇게 주 그런 식으로 해서 준 게 4월 26일 날 명품 300 한 포. 그 다음에 6월 5일 날 명품 300 하나 요소 반 포. 그리고 이제 6월 그 찍으니까 이 씨가 안 나와서 여러분들도 이제 사가 그때 막 이제 저가에고 나면 사가 커가잖아요. 커가서 그때 좀 비료량이 그 금방 그 전에 2.0 막 이렇게 나왔는데 가서 찍어보니까는 비 한 번 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좀 중들토도 안 되고 마사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비료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애초 6월 그러니까 20일도 안 된 거지 17일 만에 요소 한 포씩을 또 뿌렸어요. 그렇게 해서 뿌린 게 요소 세포치 한 줄에 명품 안 세포 반 명품 3배 두 포 그렇게 주고 이제 대표님이 10월 1일 날 오셔가지고 색이 안 나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요소가 부족이다. 그래서 전 이거를 요소를 뿌리고도 이제 그게 막 그때 올라올 찰나에 근데 색이 저렇게 퍼렇게 올라 사과 같은 세포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면 11호씩은 두 번, 3일 날 2kg씩 하고 11일 날 하고 16일 날 비 온다 그래서 지금 세 번을 했는데도 색이 이렇게 해서 오늘 색이 좀 났다 해놓은 거 하고 안 난 것이 지금 따갑고 온 거거든요. 과일은 굵어서 좀 마음에는 드는데 80% 작년인데 올해는 사과 잎을 엠보싱이라는 걸 못 봤어요. 그냥 이 그냥 사과 뒤에다 주기도 많이 주고 이 저기 연면 시비도 많이 했으면 다른 사람들 좀 미친놈 소리 들어가며 한 30번을 뿌렸어요. 부산은 지금 깔래느냐고 뿌린 것 과정에서 오늘 어제 이걸 기록을 찾아보니까 적은 거 뿌린 걸 보니까 34번을 뿌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이것만 이거를 계속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해서 대표님한테 내가 LP값도 많이 비료값도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 진짜 비료 작년에 한 3분의 2가 더 들어갔으니까요. 비료 작년에 이거에 3분의 1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또 작년에도 과일을 근데 작년에는 이걸 똑같은 방법을 했는데 잘 먹었어요. 입이 엠보싱도 막 나고 사과도 홍로도 크고 그런데
올해는 홍로도 갱신이 명절 때 땅이 땄어요. 보일리카 그냥 다 따서 일단 개인 판매고 뭐고 나갈 거는 저는 일단 나갔습니다. 여기는 조금 회장님은 아직 다 못 땄고 저는 그래도 그때까지는 다 해서 어쨌든 간에 큰 건 나갔는데 저는 생만 나오면 생 나오는 것만 했는데 이걸 이제 비료를 요소를 더 뿌려야 되는 건가? 자꾸 이게 사과소는 자꾸 색이 나다가 저렇게 펄해져요. 지금 다 날이 그나마나 올해는 좀 날이 좋아서 조금 더 좀 안심은 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실지 모르잖아요. 가을에는. 그럼 저렇게 되면 또 작년 같이 작년에도 저런 걸 좀 많이 땄거든요. 그러니까 맛은 좋아요. 시금도 어떤 걸 자르면은 15브리스 사과 나무에 따서는 잘 브리스가 안 나오거든요. 13에 다른 집 들었고도 내가 여덟 집을 갖다 하나씩 갖다가 딴 거를 해보니까 11부 잘 나오는 집은 좀 12.8, 14% 한 친구 농사 좀 잘 지는데 그 친구네 것만 보니까 13브리스 그리고 우리 것도 그 똑같은 색깔로 해서 보니까 14브리스 어디에 이렇게 깔난 걸 여기다 보니까 나무에서 딴 건데 16브리스가 나오더라고요. 색이 좀 잘난 거. 그런 거는 봐서 먹어봐도 입에서 사다 놓고요. 근데 그렇게 안 나고 막 껍질도 두꺼운 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형님들도 사과나무라 해서 뭐 나무마다랑 틀린데 좀 그런 게 근데 맛은 좋아서 개인 판매 제가 좀 했는데 많이 이 손님 먼저 몰고 오세요. 그 본사 종자가 뭡니까? 아 저는 이거 임대를 해서 했는데 품종을 확실히 몰라 심은 사람도 모르고 그 제가 이 가서 임대를 해서 하는데 심은 사람도 이걸 몰라요. 그래서 지금 뭐 미얀마로다 그냥 알고 있는데 그 사람도 미얀마라고 갖다 심었다고 하니까 원 주인이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얘가 제대로 먹으면 정말 맑은 색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얘가 정말 잘 될 때는 자기 세포를 다 만들었을 때는 향이 좋고 색깔이 좋고 우리가 동물이나 곤충이 잘 먹고 종자 번식해달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개량을 해서 우리가 사람이 먹기 좋게끔 색상과 만드는 거고 그러면 동물이 제일 좋아하는 형태 동물이나 곤충이 그 종자를 번식해달라. 그런데 동물이 먹었을 때 맛있고 소화가 잘 되고 또 먹고 싶고 이 동물이 수명이 길어야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사과는 동물이 먹다가 남은 거는 썩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황금을 놓고 사과들이 마지막에 뭐 조그마한 기스가 나면 잘 안 썩는다. 쪼개놓아도 안 썩는다는 거죠. 그리고 색깔이 갈변이 안 된다. 그러면 색깔이 갈변이 되는 거는 풋사과의 독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풋사과에. 그래서 우리가 좀 색깔이 좀 덜 나더라도 소비자들이 우리 황금을 안고 사과를 먹고 뭐 불평불만이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말은 색이 드러났을 뿐이지 그 동작을 색이 부족한 분들은 마지막 동작을 더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영양을 충족시키 색깔은 이미 좀 부족해도 맛에서는 또 완벽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색깔이 좀 부족해서 쪼개놓고 펄해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사과가 잘 팔리려면 마지막에는 맛있어야 된다. 때깔이 좋아야 된다. 품질이 이래 오는 거예요. 근데 맛없는 걸 팔아놓으면 포도, 청포도가 샤인마스겠지 색깔은 프리딩이 괜찮아요. 그런데 소비자는 추석 때 한번 쏟고 내가 두 번 쏟고 이제는 청포도 그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럼 소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사과들이 이런 우리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왔기 때문에 앞으로에는 우리가 겪어야 될 고충들이 줄어들어요. 미리 알고 대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하신 이런 여러 가지 결과를 이제는 함축하면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나무가 말을 잘 들으면 올해보다는 비분을 적게 써도 자기가 먹고 비분을 껍질에다가 나무 껍질에다가 축적을 해서 써요. 잎에다 축적을 해 엠보싱을 해서 쓰고 근데 올해는 엠보싱이 안 됐네. 그건 겨울에 탈수 때문에 그래. 목질부 탈수 때문에 영양 전달이 안 돼서 그렇다. 하여튼 올해까지 그 우리가 그 황금을 농법 그 이렇게 김호철 회장님이
거창에서 경남 일원의 중심을 잡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 마지막에 우리가 이런 결과를 조금 부족하나마 저도 감사드리고, 우리가 정말 잘 됐어야 되는데 올해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서 현장에서 또 제가 평가를 하겠지만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좋은 사과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유통의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제가 권유를 하겠습니다. 황금알농법이 전국 각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황금알농법 농산물들이 어느 큰 매체가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각자 올해 내는 1000개, 500개 이렇게 내서 앞으로 유통될 수 있는 구조도 각자가 물론 보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를 원하는 업체에서 함부로 다 가져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으면 앞으로는 우리가 유통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는 추진하고 있고, 그거는 우리 업체가 나타나면 우리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의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젊어서 다 가는데요. 예.